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장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694일 만에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양현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많이 힘들고요. 네. 이런 기회가 조금 다시는 아니라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올까라고 좀 힘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회가 왔고 더 타자들이 점수를 여유 있게 뽑아줘가지고 그래도 9이닝까지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투승을 좀 의식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투구수가 뭐 워낙 조절이 잘 됐기 때문에 뭐 경기 후반에 양현종 선수가 어느 정도는 오늘 경기 완투승도 가능하겠다라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7회 던지고 나서부터 그래도 어제 또 중간 투수를 또 그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중간 투수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래도 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임무를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어떤 공이 좀 이 양현종 선수 마음에 드세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좀 직구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직구가 한 2, 3km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서 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직구로 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KT 선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나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8회 때 정재훈 코치가 그 말로 상황에서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정재훈 코치가 하던가요? 우선은 점수랑 아웃카운트랑 바꾸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백호 선수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까지만 던진다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실투였거든요. 근데 또 네. 오늘은 좀 운이 정말 많이 따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실 양현종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참 많이 했는데 네. 글쎄요, 오랜만에 이제 중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양현종 선수의 약간 그 피칭하는 그 스타일이 좀 바뀐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양현종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게 약간 구속이 좀 올 시즌에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제 매년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패턴을 좀 바꾼 건지 아니면 좀 그런 마음가짐들이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확실히 직구 스피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 직구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또 게임을 하다가 제가 욕심을 부렸다가는 팀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 팀 우리나라 야수들은 정말로 직구 하나만큼은 정말로 어딜 내놓으라도 너무 잘 치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거는 직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변화구 제구나 변화구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게임에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하고 이제 방송할 때 네. 양현종 선수가 그때가 지금보다 한 4, 5년 정도 전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왜 이제 투수들은 요즘에 이제 투심을 많이 던지는데 양현종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이가 먹고 조금 이제 포심의 어떤 그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때 투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구위 자체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투심을 끝까지 던지지 않을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연말을 한번 해보실 생각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글쎄요, 제 스스로도 조금 직구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결과가 항상 그렇게 좋지 않아서 주위에서도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명히 투심을 던지고 있었어야 될 시기인데 네. 아직까지 조금 직구에 대한 미련은 아직까지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직구를 더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이 양현종 선수가 이 KBO 리그에서 다른 젊은 투수들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들에게 정말 큰 저는 귀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뭐 9년 연속 지금 170이닝을 제가 소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아프지 않고 꾸준하게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 하나 그리고 이제 젊은 투수들에게 지금 뭐 좋은 투수들이 지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양현준 선수의 인터뷰를 분명히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젊은 투수들 KBO를 앞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될 투수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결이라기보다는 항상 글쎄요 구단에서 코칭스텝에서 선수들에서 절 많이 믿어주시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 이기고 뭐 지고를 떠나서 이닝을 많이 던지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 어린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임팩트 있고 뭐 그 순간만큼은 강한 임팩트가 강한 선수들이 워낙 많지만 하지만 그 선수들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1군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남고 어떻게든 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 꾸준히 오랫동안 뭐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에게 좀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임팩트 있는 것보다는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꼭 이 양현종 선수 만나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가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김광현 선수하고는 굉장히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성적이 좀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한번 붙는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하고 한번 더 붙고 싶으세요? 네. 정말 두 선수 다 정말 붙기 싫은 투수기 때문에 뭐 딱히 고르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광현이랑은 조금 그래도 승부를 많이 해봤어서 예, 그리고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신인 때 이후로 현진이 형이랑 붙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래됐구나. 예, 그래서 뭐 한번 붙어보면 글쎄요 저는 저희 팀 타자들을 응원을 하고 예, 하나 타자들을 더 막아야겠다고 또 준비를 하고요. 또 현진이 형과 대결을 한다면 저도 던지면서 조금 뭐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왜 미국에서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돌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칭을 저도 뭐 같이 게임을 하면서 승부를 하면서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그 대결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분업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렇게 완투를 보기는 좀 어려운 점점 갈수록 이제 시즌이 되고 있고 양현종 선수 본인에게도 지금 KBO에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9 시즌 이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닝이 주는 의미와 또 완투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네, 팬분들이나 네. 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오늘이는 오늘이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는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게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결과는 오늘까지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김선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홈런 포함해서 멀티히트 3출루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점 차이가 좀 크게 져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승리를 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홈런을 때렸어요. 네. 네, 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김선민 선수 커리어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한 시즌에 이제 5개를 때린 게 3번이 있더라고요. 두 번인 네. 줄 알았는데. 세 번입니다. 홈런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예. 네. 지금 올해 이제 경기를 지금 많이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런 페이스가 좀 좋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선민 선수 스스로는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지. 일단 궁금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찍 많이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찍 나왔고 지금 너무 많이 치고 있어서 네. 왜 그러냐면 작년이랑 제작일까지 홈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없었더라고요. 네, 올해까지는 네. 제가 홈런을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냥 캠프에서부터 이제 홍세환 코치님이랑 이제 이야기했던 게 타구를 띄우자는 식으로 이제 연습을 좀 했던 게 올해 좀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좀 작년보다 네. 공이 좀 잘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선미 선수 본인 스스로? 아니요. 연습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홈런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들에게 사실 비거리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발 개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김선빈 선수는 올 시즌 이 공인구 이 반발 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타구가 좀 멀리 나간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생각보다 좀 멀리 나간다고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그 더그아웃에 있는 같은 동료들도 그렇게 좀 느끼는 것들이 좀 있나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원준이랑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이제 야구 용어로 바가지 안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외야수한테 잡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준이랑 저랑 이야기했던 게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패배를 좀 설욕하기 위해서 이범호 감독이 서건창 선수와 함께 테이블 세터를 꾸렸습니다. 네.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경기에 들어왔나요? 감독님께서 일단 하신 말씀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없고요. 이제 네. 제 혼자 생각에는 이제 노인 두 명이 1, 2번을 치니까 네. 좀 걱정이 좀 앞서긴 했는데 뭐 권창이나 저나 오늘 좀 잘해서 승리를 해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1번 타자 리드오프로 사실 얼마 전에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1, 2번, 뭐 9번도 많이 쳤고 뭐 4번을 제외하고 이제 각 그 포지션을 제가 이제 타순을 네네. 소환고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타순이 조금 마음이 좀 편하고 좀 심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솔직히 제일 편한 건 9번 타자가 제일 편하고요. 일단은 저는 뭐 타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라서 뭐 아무 타선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순에 나가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타격을 한다. 그 타순에 맞지 않는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상황별로 좀 타석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네 말씀 이어주시죠. 뭐 타석에서 어떻게 쳐야겠다, 뭐 타순에 대한 그렇게 쳐야겠다 생각은 아예 안 하고요. 그냥 주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상황별로. 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양현종 선수의 어떤 대기력 완투승이 좀 걸리면서 네네. 내야수들도 상당히 좀 9회 끝날 때까지 많은 또 긴장을 했을 것 같거든요. 딱히 그렇게 긴장은 안 했고요. 현종이 형이 7회에 던지고 나서 네. 이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9회까지 던지라고. 귀에 몇 번 안 오는 거 던지라고. 네. 몇 년 만에 하는 거 던지라고 했더니 현종이 형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팀 실책이 조금 많잖아요. 네네. 김선비 선수도 많고 이제 김도영 선수도 많은데 네. 이렇게 뭐 실책이 많은 그 상황에서 네. 젊은 내야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엔트리에 있는 야수들과 네. 뭐 그 실책이 조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야기를 조금 나눈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박기남 코치하고 이렇게 뭐 단체로 뭐 이야기를 좀 나눈다든가? 코치님도 좀 그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어차피 경기의 일부이고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주눅들지 말고 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도영이나 저나 찬호나 모든 내야수들이 솔직히 실책을 줄여가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래야 네. 투수들도 포스를 줄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찬호나 저나 도영이나 최대한 실책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선민 선수도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성적이 너무 좋고 네, 네.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사실 고맙다고. 네, 네. 제가 이제 따로 뭐 이야기할 게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선빈 선수가 바라보는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초반 이 돌풍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 고참이 형우 형이나 현종이나 저나 뭐 부상 선수 있을 때 열심히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의 첫날을 아주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 네. 선수들도 어제의 어떤 그 경기를 싹 잊을 만큼 아주 임팩트 있는 오늘 첫날을 보냈는데요. 네네. 팬들께 이제 5월도 기대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만큼 저희 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뭐 4월달에 잘했던 것만큼 5월달에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